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저들의 게임은 츤데레 아가씨랑 게임이고요. 네, 모바일 게임입니다. 녹스 플레이어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 약간 옛날에 츤데레 여러분 뭐죠? 약간 비슷한 게임 하지 않았나요? 예, 연이었나 연이? 아무튼 비슷한 게임 같네요. 이번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타트. 츤데레 아가씨. 아, 근데 얀디를 키우겠나 잘 모르겠네. 예. 뭐 튀어나오는 거 잠깐만 뭐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겠지? 예. 연희는 얀데레였어요. 얘는 츤데레구나. 어.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교. 모더기네로 해. 어허, 모더기네로 한다니까. 아이, 정말 거참. 됐어. 예, 모더기네로 해. 아하! 알았어, 아이언으로 할게, 아이언! 아이언이 하는 걸로 해. 플레이어 아이언. 됐다. 혹시나 아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 중학교 때 친구들도 없고 나 혼자만 멀리 떨어진 학교로 와버렸다. 어, 깜짝아! 젠장! 수업 시작인가? 아, 왼쪽 끝 좋지. 근데 이제 여름 되면은 존나 더운데 여기 이 자리. 얘가 내 짝이야? 뭐야, 자림이 닮았잖아? 난 좋아. 예쁘긴 한데 분위기가 차갑네?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다. 윽! 너무 뚫어지게 쳐다봤나?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너 혹시 한진이? 네, 맞는데요. 오, 뭐야? 더빙이네? 몰입 좀 하겠습니다. 진이 맞구나. 나 기억해? 네,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단짝 친구였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 다른 학교로 가서도 계속 연락하자 했었잖아요. 아, 그거는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것뿐이야. 다른 오해는 없길 바란다, 진희야. 얼마 안 가서 연락도 안 하더니 왜 이제 와서 아는 척하는 거죠? 그 폰이 깨졌어. 그래서 이게 안 돼서 내 연락이?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해 보려고 했었는데 안 됐었다. 하지만 보고 싶었어, 진이야. 미안. 완전히 까먹고 있었다. 대단하신 기억력이시네요. 아니면 기억이 안 나는 척을 잘하시는 건가? 아니, 진짜야. 진이야. 진짜야. 연락을 하려는데 폰이 망가져서 연락처가 사라져서 수소문하다가 겨우 연락을 할 뻔했는데 깜빡이고 반갑네? 됐어. 어차피 나중 가면 또 모른 척할 사이인데. 아니야, 진이야. 아니야. 그러는 진이, 너도 연락 안 했잖아. 어? 이건 쌍방 과실이야. 자, 이제 서로 사과해. 네가 먼저 사과해. 내가 먼저 하라고? 미친놈아, 니도 안 했잖아. 그래. 진이 일단은 화 좀 내지 말아볼까? 중학교 때처럼 새 친구 사귀고 나랑은 절교하시지? 아니 진이야, 뭔 소리야? 아니라니까. 말로만 연락하겠다고 하고 멋대로 잊어버리고. 니도 안 했잖아! 쥐도 안 했으면서! 근데 정말이야, 핸드폰 잊어버리고 엄마가 안 사줬어, 아빠도. 그래서 알바하다가 허리 다쳐갖고 이제 한 장기 입원을 해갖고 이 학교로 이제 이사를 간 거야. 그런 연유다, 진이야. 됐네요! 아이 진짠데! 그래. 너랑은 절교야, 절교! 호호... 이게 참... 말 걸지 마라! 너 편할 때만 친구냐? 아이... 진이야, 아니... 진이야, 내가 잘못했어. 진이야... 나 말고도 친구 많을 텐데 뭘. 어딜 감히 제가요. 땡! 틀렸습니다! 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진이야... 나 친구 없는 거 알잖아. 나 쭈구리인 거 알잖아. 나 밥 먹을 때 혼자 화장실 들어가서 먹잖아. 가로 열고 싫어, 가로 닫고 그러잖아. 너밖에 없어, 진이야. 물론 연락이 안 됐던 건 사실이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새 학기가 됐는데 너를 만나서 반갑다. 업적 달성함. 아니야, 진이야. 괜찮다고. 진이야? 진이야! 중학교 때는 잘 지냈어? 갑자기 바뀌네? 친구는 많이 사귀었고? 갑자기 바뀌네? 아니, 나 말고도 친구 많아서 그동안 연락도 안 했던 거겠지 뭘. 아니야, 진이야. 나 친구 없는 거 알잖아. 내 단짝 친구라고는 너밖에 없었고.
너랑 연락이 안 되고 나서부터 난 정말 우울증을 앓았어. 하지만 겨우 우울증을 극복하고 시간이 지나 보니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너를 보자마자 해피해피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지는 느낌이야 진이야. 호감도 1. 오 있다. 대화할 수 있네. 설정도 할 수 있네. 사운드. 돌아가기. 업적인가? 업적이네요. 뭐야 이런 게 있잖아. 뭐야 대사 패키지 혐오 발언. 혐오 발언 대사 패키지 V별 터치. V별 터치 활성화 복장 구매 바니걸 스쿨 미즈. 최초 구매 후 광고 삭제. 그래 호감도 상승폭 증가. 아니야 여러분들 뭐 친구인데 벌써 뭐 아니야 여러분들. 예, 일단 해보죠. 예 그래. 그건 기억나? 같이 놀이동산 가서 길 잃어버리고 울었던 거. 아 그때? 응. 같이 손잡고 울면서 돌아다녔잖아. 그래 그랬었지. 그때 진이가 길을 잃어버려서 막 울면서 찾아달라고 했었지. 그때 책임감을 갖고 겨우 이제 미아 보호센터에 갔었는데 그때 부모님이 계셨잖아. 그래서 얼마나 서로 껴안으며 울었는지. 손은 그래 잡았었지만 손도 잡고 뭐 그랬었지. 에 부끄럽니? 괜히 얘기했어. 그랬었니? 녀석 아주 귀엽구나. 가와이. 잘나신 우리 오랜 친구님은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어떤 생각? 아 그래 우리 어릴 때 소꿉놀이 많이 했잖아. 우리 어릴 때부터 친구였고. 뭐? 무슨 유치하게 시리 소꿉놀이를 했잖아. 내가 아빠 네가 엄마 역할 하면서 여보 똑똑똑 여보 나왔어 회사 다녀왔어. 아이고 아마 시작부터 무슨 어머니 막 배고프다. 연이 밥 먹었니? 했었구나. 분명 그랬지. 아 진짜 그랬다고? 아 그건 진짜 그랬던 게 아니야. 여러분들 소꿉놀이를 했었다 이 얘기입니다. 예. 우리 둘밖에 없어서 아기는 우리 집 곰인형으로 하고. 그렇지. 너는 아빠하고 난 엄마했어. 아. 그래 그랬었지. 다녀왔어 여보. 여보 맥주 준비했어? 안 했어? 여보 내가 맥주 가져오랬잖아. 왜 안 했어? 버리야. 이랬었었지. 기억나니? 연이 아니 진이야? 아니 연이는 그 배고프다. 밥 먹었어? 아무튼 그랬었지. 그래 그랬었었지. 호감도 올라갔다. 그래 그건 기억나? 어? 같이 놀이동산 가서 길 잃어버리고 울었던 거. 기억난다니까. 같이 손잡고 울면서 돌아다녔잖아. 그렇지. 손도 잡고 그랬지. 그래 잡았었지만 손도 잡고 막 그랬지. 괜히 얘기했어. 반복 대사 많아. 야 그래? 그건 아 방금 말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니 방금 말했잖아. 산소 말고도 많은 것들이 아까우니까 제발 입 좀 다물어줘. 먹고 배우면 되지? 맞다! 이 산소는 우리 진이가 다 해야 되니까 입 다물고 말할게. 알았다? 산소 말고도 많은 것들이 아까우니까 제발 입 좀 다물어줘. 산소 말고도 많은 것들이 아까우니까. 중학교 때는 잘 지냈어? 말해도 되지? 친구는 많이 사귀었고? 아니 중학교 때도 뭐 똑같지 뭐. 친구 많이었고 진이만 자꾸 생각이 났달까? 나 말고도 친구 많았어. 그동안 연락도 안 했다. 아니야 뭔 소리 아니야. 산소 말고도 많은 것들이 아까우니까 제발 중학교 때는. 아 그러네 반복 대화하면서 호감도 올라가는 거네. 그동안 연락도 잘나신 우리 오랜 친구님은 뭐 생각나는 거 없어? 같이 산에 놀았던 거 그래 기억나니? 우리 같이 산에 놀았던 거 말이야. 그건 잘도 기억하네. 다 잊은 줄 알았는데. 그래 우리 같이 산에 같이 오르면서 이거 이런저런 비밀스러운 얘기 많이 했잖아. 그때 네가 나 좋아한다는 고백도 했었고. 아 그때 대답을 못했었지. 아이 뭐 어릴 때 얘기니까 뭐. 같이 나무에 오르다가 너 떨어져서 울고 그랬었잖아.
아닌데? 아니 그건 너지 너. 갑자기 웃기게 하면서 어? 쳐 올라가다 쳐 떨어지잖아. 그래서 내가 119를 불러갖고 119 대원님 오기 전에 내가 너 살려갖고 아니라고 알았다. 너 개집애처럼 맨날 질질 짜고 시도 때도 없이 너잖아! 웃어? 너잖아 너. 네가 울었잖아. 여러분 안 그랬습니다 저. 저 기억이 서로 다른데 넌데? 그렇게 잘 기억하시는 분이 왜 중학교 때는 연락하는 것도 까먹고 사셨나? 그것이 폰이... 에... 그것은 제 핸드폰이... 에... 진이야. 중학교 때는... 나 말고도 친구 많아서 그동안 연락도 안 했던 거겠지 뭘. 아니야. 어릴 때는 그렇게도 같이 다녔으면서. 그렇지. 우리 제일 친한 친구 맞지? 라고 하고선 말이야. 그랬지. 너랑 나랑 제일 친한 친구였었지. 하지만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 너는 모르겠지만 네, 난 맞아. 산소 말고 아! 많은 것들이 아까우니까 제발 입 좀 다물어줘. 중학교 때는 잘 지냈어? 나 말고도 친구 많았어. 아니야. 그동안 연락도 안 했던 거겠지. 아니야. 잘나신 우리 오랜 친구님은 뭐 생각나는 거 없어? 다시 소꿉놀이로 가자. 뭐? 무슨 유치하게 시... 어. 네, 같은 대사는 좀 넘길게요. 예. 아기는 예. 우리 집 고민형으로 하고 너는 아빠하고 난 엄마했어. 그랬었지. 아무튼 그랬어. 산소 말고도 아. 많은 것들이 아까우니까 중학교 때는... 대사를 계속하면서 다른 대사를 이끌어내는 거야.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소꿉놀이 했었지. 너는 아, 그건 네가 멍청하게 척 길이라서 그랬지. 중학교 때 다른 대사는 못해? 남아, 산소 말고도 많은 것들이야. 잘나신 우리 오랜 친구님은 소꿉놀이 뭐, 또 했잖아. 우리 세 번인가 했을 거야. 산소 말고도 많은 어릴 때는 우리 제일 친한 친구 오, 맞지? 27이야 벌써. 라고 하고선 말이야. 잘나신 우리 오랜 친구님 같이 산에 놀았잖아. 같이 나무 너 개집애처럼 그렇게 잘 기억하시는 분이 왜 중학교 때는 연락하는 것도 까먹고 사셨나? 사자 일상대사 70% 대체 산다. 야 발음이 너무 똑같구나. 혐오 발음 좀 해봐. 기다려보세요. 예. 기다려보세요. 치매 소려 재활 치료래. 뭔 소리야. 하나 사는 척 다 산다. 뭔 소리야. 하나 샀어. 하나 샀어. 됐다 됐다. 하나 샀어. 하나 샀습니다. 예. 됐다. 너 양치하는 법은 알고 있어? 어 이제 칫솔을 손에 쥐고 치약 묻히고 이빨 문대면서 3분 동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도 절친이 있다고?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아니야. 잘나 친구 있어. 잘나 친한 친구. 근데 입금됐다고 말이 좀 세다? 그렇게 먹어대다간 네 혈관에 피 대신 기름이 가득 찰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혈관은 예, 그러긴 하지. 예, 그러긴 해. 그래서 내가 헌혈을 못해. 나도 헌혈을 해야 되는데 참 아이고 참 예. 너를 봐서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쁠 것 같아. 그래? 난 기분이 좋은데 서로 극과 극이네. 근데 왜 호흡도 오르니? 여자친구 어? 있었어? 아, 응 진희라고 있었지. 아 고민되네. Yes or no? 아 고민이 되네. 아 아니 없었어. 아니 없었어. 어 다행이라고 했는데? 뭐야 여친도 없었으면서 뭐 하느라고 연락도 안 하고 지냈대? 그러게 말이야. 그때 당시에는 내가 좀 바빴다고 할까나. 아니 그냥 일이 바쁜 게 아니라 이것저것으로 내 꿈과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느라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할까나. 진이야 그땐 그랬다. 보나마나 어릴 때처럼 쑥스러움 많이 타. 아 맞아 그거야. 그거 까먹었었네. 쑥스러워서 연락을 하지 못했어. 혹시 남자라도 사귄 거야? 뚜껑?
으이구 옛날하고 똑같네 진짜로. 그지? 난 옛날에 진수야. 진이야 옛날에 진수야. 너 여친 생겨서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던 거지? 아니라니까. 전혀 아니라니까. 여친은 무슨 너밖에 없는.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비밀이다 비밀. 목표 대학이 인서울? 뭐 아, 장난이지. 웃으러 간 거야. 웃어서 다행이다. 오 뭐다. 어 난 여기로 가야지. 바래다 줄게. 어 됐네요. 이제 와서 잘해줘도 소용없어. 아 아니야 아니야. 에이 아니야 데려다 줄게. 그래도 불쌍하니까. 어! 새 친구 사귀기 전까지는 같이 다녀줄게. 감사합니다 우리 진이야. 고마워. 앞으로 안 사귀어야지. 잘 가라 바보. 응, 잘 가 진이야. 정말 변한 게 없네. 진이도 변한 게 없네. 쌀쌀 맞지만은 겉으로는 날 챙겨주고 마음이 깊은 친구라는 걸. 내일은 같이 밥 먹자고 해야지. 훅 몰래 들어버렸다. 어릴 때는 어떻게든 볼만한 수준이었거든? 굳이 비하자면 오래된 시루떡 같은 느낌? 아 그래? 그 전자레인지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 어, 도, 다로 가려면 한번 아니야 손 좀 잡아줘. 배고프다. 근데 지금은 못 본 사이에 징글징글하기만 하네. 아이고. 죽은 다람쥐 시체 같은 느낌이야. 메르시가 공서주면 좀 볼만할 듯. 죄송. 메르시 할래? 우리 같이 오버워치 하자. 듀오 하면서 너 메르시하고 내가 이제 아나 할게. 우리 투힐러 조합으로 해볼까? 아니라고? 알았다. 네 옷장엔 엄마가 사준 옷밖에 없니? 옷 사줄 테니 하고 따라와. 아우! 아 그래 알았어. 우리 시내 가는 거야? 시내 가는 법 알아? 몇 등신인지 알아봐 달라고? 넌 그냥 등 아무것도 아니야. 등신이라고? 인정? 어 인정! 요즘 돈 안 갖고 다니네. 매주 3만원씩 아니던가? 아 친구비? 친구비 말하는 거야? 너 아 친구비 이번에 오늘 이번 연도에도 내야 돼? 친구비 전에 걸로 다 낸 거 아니야? 친구비를 또 줘야 돼? 잠시 휴대폰 좀 봐도 돼? 아 응. 그냥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이야. 아 응 됐는데 갤러리 들어가면 충격 받을지도 몰라. 아 다른 의미로 말이야. 아 별건 아니고 인터넷 주소창에서 뭐가 먼저 뜰까 싶어서 말이야. 아 모독 인기 카페 모독 팬 카페인데 너 모독 알아? 거기 들어가면은 사이비 종교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종교가 아니고 그 룰상 규칙상 그렇게 한 거야. 어디 불법 사이트나 뭐 종교 사이트나 뭐 이상한 사이트가 아니야. 알았지? 어 절대 아니다. 아이고 아잉 사이트가 제일 먼저 뜨는구나. 이 화상아 호호. 아 이게 막혔나 안 막혔나 대한민국이 지금 사이버가 지금 사이버 경찰이 일 안 했나 그거 공격한 거지 뭐. 아이고 참. 와 재밌네 계속 해봐. 볼록볼록. 미안 왜 멈춰? 어? 어? 언제까지 하는지 한번 보고 싶었는데. 여기까지인데? 미안 나중에 더 오래 해볼게. 노력해볼게. 내일은 더 오래 해볼게. 햄 최며시라고 알아? 하긴 너라면 6개 정도는 가뿐하게 가능할지도. 그래? 너는 7개. 너는 무조건 나보다 한 개 플러스다. 아 근데 이 6개는 불가능해. 나는 뚱뚱하지만은 이게 늘 말하지만은 이게 생활 패턴 때문에 평소에 잘 안 움직이니까 살이 찐 건지 많이 먹어서 찌는 건 아니야. 근데 넌 나보다 무조건 플러스 한 개 더. 너를 봐서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쁠 것 같아. 난 기분 좋다니까? 그렇게 먹어대다간 혈관에 피 대신 기름이 가득 찰 것 같은데? 근데 진이야 우리 호감도 80이 맞아? 진이야 우리 호감도 80이 맞아? 너는 친하면 이런 소리. 아 근데 아니야? 왜 호감도 올라가 진이야 변태니? 뒤를 좀 낮추자 진이야. 요즘 돈 안 갖고 다니네? 그 얘기는 메일로 하자고 했잖아. 아니던가? 그 얘기는 메일로 하자고 했잖아.
잠시 휴대폰 좀 봐도 돼? 아, 봐. 그냥 좀. 아, 별건 아. 으이구. 원이 세상에서 심적으로 발음하기 가장 어려운 단어가 뭔 줄 알아? 네 이름이야. 아, 진짜? 하긴 날 너무 좋아해서 쉽게 부를 수 없는 거지. 나도 알아, 진이야. 나도 네 이름 부를 때마다 침을 한번 꼴깍시 삼켜. 진이. 아, 진이. 진이. 하긴 좋아하면 서로 닮는다던데. 너도? 나도? 얘 나도. 와, 재밌네. 아, 아, 계속 해 봐. 너도 나도 야 나도 너도 야도 야 나도 나도 나. 왜 멈춰? 언제까지 하는지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니, 여기까지야. 아직도 우리가 친한 소꿉친구 사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걸? 설마 친한 연인 사이? 아! 업그레이드 된 거니? 아! 왜 멋대로 업그레이드해? 아, 진짜. 아, 나도 좋아. 아, 그래. 잘해봐. 진이야, 자꾸 이러면은 사버린다. 아니다. 뭐 읽고 있어? 라이트 노벨? 이래봬도 엄연한 소설이야, 소설. 혹시 읽어봐도 될까? 아, 읽어봐도 돼. 읽어봐도 돼. 하, 신선한 충격이었어. 이렇게 써도 책이 팔리는구나.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팔리지 않을까? 근데 지금 무시한 거야? 진이 지금 날 무시해도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이 책을 무시하는 건 약간 기분이 나쁘네? 아니야. 난 체육 시간 때 피그하는 게 제일 좋더라. 왜? 네가 발버둥 치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잖아. 그것만한 볼거리가 또 어딨겠어. 나도 피그하는 게 좋아. 네가 경멸스러운 눈으로 나한테 공을 던질 때 그때가 제일 좋더라. 또 엉덩이 때려줘야 돼. 앙앙앙앙. 야, 너도 코토리 짱 그거 할 줄 아냐? 우리 코토리 짱 욕하지 마. 네가 뭘 알아? 어? 우리 코토리 짱을 네가 뭘 하냐고? 어? 날 능멸하는 건 상관없지만 우리 코토리 짱 욕하는 것은 나도 참을 수가 없구나, 진이야. 아! 새끼가 이씨. 우리 코토리 짱이 아니야. 아! 얼마나 뒤에서 열심히 일하는지 알아, 몰라? 아니야. 너한테서 나오는 땀만 모아도 염전 한 개쯤은 차리겠는데? 좋은 생각인데? 한번 해볼까? 그럼 소금 안 사도 되겠다. 너도 짠 거 먹을 때 내가 네 음식 만져줘갖고 간해줄 테니까 쳐와라잉? 어이! 아니야. 화낸 건 아니고. 화내는 건 아니야. 아니, 그냥 네 말대로라면은 뭐 간이 안 맞으면 내가 네 국에다가 소 한번 담가줄 테니까. 아니야, 안 받아. 아니야, 장난이야. 장난. 저크다. 저크.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너 같은 평균 미만의 지능을 위한 문화도 있어야겠지. 그래, 나처럼 지능이 낮고 너처럼 지능이 높은 친구 이러니까 서로 극과 극이니까 어리는 거 아니겠어. 근데 이렇게 바보 같은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좋은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 사이에 태어나는 애는 얼마나 지능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니? 아! 아니, 화는 안 나. 마약이나 싸구려 포르노 같은 거 말이야. 아! 너무 좋아. 아, 네가 좋다고. 한 번쯤은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너 고기에게 이름을 붙이는 악취미도 있었어? 고기 이름 붙잖아. 뭐 삼겹살 뭐 그런 거 붙잖아. 뭐 뭐 가브리살 고기도 이름 붙는데? 그럼 너는 그냥 고기는 고기냐? 멍청해. 좀 불러봐. 뭐 등심도 있고 막 다 있는데 목살도 있고. 내년에는 진짜 벚꽃놀이 나갈래? 헉! 너랑 둘이서 꼭 가고 싶어서 그래. 뭐야? 진짜 벚꽃놀이? 나도 좋아. 벚꽃놀이. 벚꽃놀이 같이 가자. 그래? 네가 있으면 언제나 모세의 기적이 펼쳐지잖아. 아니야. 너의 그 쿨함 때문에 사람들이 얼어붙을까봐 도망가는 거 아닐까나? 어?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너만 몰랐어? 어? 아니야. 아니야. 장난이야. 너 양치하는 법은 알고 있어? 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양치해줄까? 이 벌려봐. 아니야.
환나 환나요. 예. 그니까 진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러면은 애기라 부를까? 애기야? 앙! 애기짱! 이야. 진이야 미안. 바짓단 실화냐? 진심 데이트에 그런 바지를 입고 왔어? 데이트하는 거야? 오! 우리 언제 이런 사이가 돼버린 거야? 아 진짜 나도 몰랐잖아. 아 데이트인 줄 몰랐잖아. 데이트인 줄 알았으면은 옷 쫙 빼입고 왔을 텐데 우리 언제 벌써 데이트? 한 거야? 초파리랑 너랑 대체 뭐가 다르니? 둘 다 먹을 것만 보면 미친 듯이 달려들잖아. 무슨 소리야? 지금 침착한데 배고프다. 그래도 초파리는 생태계에 도움이라도 되지. 넌 도대체가? 나도 생태계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 이게 참 혼자는 좀 힘드네. 배고프다. 아니야. 너한테는 샤워가 아니라 세척이나 소독이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좋은 말인데? 세척이네 소독? 그래 되독보단 나은 말이다. 고마워. 근데 너 어릴 때 머리 쓰다듬는 거 좋아하지 않았냐? 어? 너 어릴 때 어? 머리 쓰다듬는 거 좋아했잖아. 어? 아 아니야. 교실에 침대라도 놔줄까? 학교에서 자는 거 말고 하는 게 아 진이야. 아 어떻게 그런 경사스러운 아니 남사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머나 그럼 좋을지도. 아 그럴까. 너하라고 에이스로 갖고 와. 에이스로 갖고 와라. 너한테서 나오는 땀만 모아도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져. 내가 친히 같이 다녀주잖아. 고마워. 네 침이 참 이상하다. 나 같은 걸 같이 어? 같이 막 놀아주고 참 이상한 침이야. 같이만 그런 하지만 그런 취미를 가진 네가 좋을지도. 좋을지도. 자신감 부족? 자존감이 좀 떨어지니? 자존감이 좀 떨어져. 근데 너는 자 배고프다. 아니야. 너희 부모님은 정말 꿋꿋하셔. 아직도 너 같은 걸 키우고 있으시잖아. 뭐 그러지 뭐. 학교 끝나고 이제 좀 크다 보면 대학교 되면 좀 달라지려나 하는 그런 기대감에 좀 키우고 계신 것 같아. 뭐 어쩌겠어 태어났는데 내가. 그래도 그 반면에 너희 부모님은 참 좋아하시겠다. 어? 아주 좋아하시겠다 진이야. 머리도 똑똑해 이뻐. 성격은 아 성격은 좀 에바구나. 아이고 미안해라. 네가 남들보다 높은 건 BMI 지수밖에 없구나. 아우 그 잘하고 있네. BMI 지수 잘하고 있네. 응 맞아. 넌 몇인데? 어? 몇인데? 서열 관계를 좀 정리하자. BMI 나보다 낫지 진이야. 확 아니야. 향수라기보다는 그냥 소독약을 들이부어야 할 것 같은걸? 맞아 아까 지나가다가 다쳤거든. 어떻게 내가 다친 것을 잘 알고 소독약 얘기를 할까나? 진이야? 아 그래 정말 재밌다. 같은 소리를 다른 사람 앞에서 짓거리면 아마 현행범으로 체포당할걸? 아니야 네가 이상한 거야. 나는 성희롱 이런 단어를 해본 적이 없어. 이상하네?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다면 일단은 미안한데 그러지 않았거든? 어? 아마 진짜 해버리고 어? 체포당해? 어? 도대체 왜 사람 말을 들어 처먹지를 않는 거야? 싫다고! 저리 꺼져달라니까? 하지만 너희 부모님의 부탁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 우리 진이 좀 제발 친구 좀 대달라고. 어쩔 수가 없어 나도 하는 거야. 어? 너 같은 못해먹은 성격을 가진 얘가 친구가 없으니까 어! 밤마다 운다며 어! 부모님이 말이야 나한테 부탁을 줬다고 어! 아니야. 넌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일까? 왜 내가 이국적인 외모를 가졌니? 영어 성적을 보면 한국인 같기는 한데 국어 성적을 보면 그것도 아니고.
영국이나 영국어 할게 영국인. 예, 영국인. 영계국어인 할게 영국인. 어, 쓰레기일까? 쓰레기? 어, 다행이다. 찌꺼기보다 낫잖아.